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동 남부시장을 접하고 있는 3층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두루공원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뒷골목 남부시장 길, 이 길을 따라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건물로 위치 또한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정면에 보면 건물 하나 있죠. 이 건물 바로 뒤편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안지랑역, 안지랑역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안지랑역까지는 32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안지랑 보시는 것처럼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지랑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에서도 또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동네죠. 안지랑은 또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맞둘레길 그리고 앞산 카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오늘 건물은 상가, 3층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길을 통해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부시장 간판, 입간판을 보셨을 건데요. 아무래도 남부시장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목길인데도 상권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저희 사무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약 1년가량 무상으로 또 관리를 해드립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또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오는 번거로움이 아주 많을 텐데요. 그런 번거로움까지 저희들이 모두 도와드리면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관리 때문에 집을 매입을 못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던 두루공원로 대로변에서 바로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시면은 골목길 5거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골목길 5거리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우측으로 다섯 번째 위치한 저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죠. 그래서 위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위치는 두말할 것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매물은 전체 매매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4억 3천인데 아무래도 저렴하죠. 저렴한 만큼 오늘 건물은 연식이 조금 되었습니다. 연식이 조금 되었는 물건으로 안에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감안하고 시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 5거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측으로 다섯 번째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타일, 이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3층 상가주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앞으로는 남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건물 연식이 조금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 사용승인이 1995년도입니다. 사용승인을 하기를 모르니까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 날짜는 없고요. 착공일자가 1995년 3월달쯤이니까 아무래도 사용승인일자는 1995년 6월달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쪽으로 8m 통과도로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도 한데 충분히 지나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또 주택 두 가구, 3층에는 또 주택 한 가구로 단독으로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에어컨 사무실 그리고 일반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에어컨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보증금 331만원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327만원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방 두 개로 구성되어진 주택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200에 21만원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주택 부분에는 현재 주인분이 얼마 전까지 거주를 하시다가 다른 집으로 지금 이사를 해서 지금 공실로 비워준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세를 놓게 된다면 보증금 34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연식이 오래된 만큼 그때 당시 유행하던 타일로 이렇게 전체 사면 모두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 오늘 건물 또
주출입구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출입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출입구를 열고 들어섰고요. 주출입구로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2층과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편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수전이 뽑혀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뒤편으로도 또 창고 용도와 또 조그만 또 정원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서게 되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방 두 개짜리 주택 두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는 이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조금 서글픕니다. 도배라든지 장판,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또 주방, 싱크대도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실 공간 사이즈는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는데요. 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새 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보시는 것처럼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방 사이즈 역시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손을 보면 임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 또 남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싱크대를 또 교체해서 임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방. 자, 오늘 건물은 거실, 그리고 방 세 개, 주방,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욕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하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방을 지나쳐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 공간 베란다 겸 세탁실인데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세입자분들 유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옥상 공간 올라가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그때 당시 이렇게 바닥에 또 방수를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정면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드림병원이면서 안지랑역이 위치한 곳입니다. 안지랑역은 또 대구 5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5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교차역이 될 곳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지가 상승은 분명히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쪽으로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앞산 바로 밑에는 앞산 순환도로가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대구 83타워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골목길 바로 8m 바로 맞은편에 보면 터파기 공사를 하고 펜스를 쳐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저기는 또 얼마 전 평당 950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5층으로 상가주택으로 지어질 텐데요. 저기 나대지가 950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건물 또 평당 가격도 비슷하죠. 3층 건물까지 있으면서 또 대지 면적이 41.1평에 4억 3천입니다. 바로 맞은편 나대지와 비교해봐도 무리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건물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 매매 상승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에 주택 세 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35.9제곱미터, 구단위로 41.1평, 건물 면적 199.41제곱미터, 구단위로 60.32평, 사용 승인 1995년도 약 6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 금액 4억 3천, 융자 없습니다. 보증금 1,300, 인수금액 4억 1,700, 월수익 145만원에 은행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14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조금만 손을 보더라도 또 나중에 시세차익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을 보게 된다면 3층은 예상가격 345만원 정도에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보증금 500에 약 50에서 60만원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부시장을 접하고 있는 3층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